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원을 보라 김현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걸으며 기도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기도원은 시편 78편 6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69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자, 오늘 시편 78편 69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의 성소 대신에 우리 교회를 넣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을 지으소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소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소서. 자,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략 한 8년 3개월 동안 부사학교를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담임 목회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뭐 연락이 되지 않다가 나중에 세 곳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달라스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전부터 저를 아껴주셨던 목사님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자취 건물도 있고, 식당도 또 겸친 교실도 있고, 뭐 그리고 조그만한 축구장도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첫 담임 목회지로는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한 달, 좀 지났을까요? 주일 아침에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김 목사님,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다른 한 곳은 한국에 영향력 있는 멘토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한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미국 유학 후 멋지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스틴에서 담임 목사를 했던 몇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도록 몰아가셨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간절하고 가슴 벅찬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성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하늘처럼 드높이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표적을 보이셔서 그의 장엄한 통치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에서 예배를 가르쳤지만 그들의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방관하시지 않으셨죠. 실로에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아 포로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이들을 버리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유다 족속을 남기셨습니다. 예배하는 그들을 위해 시온산을 택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기쁨의 예배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의 꿈과 땀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선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높여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높이는 교회를 높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며 함께 우리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서대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빚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